일심정내 제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내 제시방삼세 일체 전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현성승 아 강론 삼자 유언 삼보 위자 증명 나무 본사 석하모니 나무 본사 석하모니 불 나무 본사 석하모니 불 나무 본사 석하모니 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아근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대방광불왕교용수보살약창계나마장세계 위로자나 진보신연제설법노사나 서가모니지열의 과거 현재 미래 세 시방일체지대성금보라온전법노래인삼냄새 최대중직건강신신중신족행신중노량신유성신중주지신유산신중주림신유야신중유가신유아신중유예신조소신중유아신유봉신중유공신유왕신중유야신유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인나라마오라가야차 대용왕구반다반달왕월천자일천자중돌이천야마천황도설천하락천황다왓천대본천황광음천전정천황광과천대자재왕불과설보현문수대보살법회공덕금강당금강양금금강 광연당그슬미당태덕성문사리자급여빙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던제동자동남력이수리양불과소 우바명지사법보회장여보안 무렴조광대강왕구동우바변행에 장자인바시라선무상승산자빈신바수밀위신이라그사인관자지전여정치대천 주지신바산바연주야신보덕정광주야신이목관찰중생신보구중생묘덕신적정흡해주야신도주야신계보도와주야신대원정진역구묘도원망후반여마야부인천주광멸우동자중계가 현성경보에탈량묘량자무승군제적정과라문자적생동자유동여미륵고살문수등보현보살미진 어차피 운집내 상수비로자라불어려라장세계조화장엄대법유지방어공지세계역구역시상설파영용육사급여사일시비례역구일해주묘멸해상모연삼매세계소화장세계로사라열애명호사성제광명각공문명청행연수 수미정수미정상계참보보살십주보명보불성야마천공보야마천공계참보무진장불성도설천공보도설천공계참보지배양거십지본십장십동십인보아승지품여수량보살주처불불사열의십신상의보열의수 열애초일세간보위법계시위신망계송경삼제구품망교봉성사경신수지 초할심시변정가자여시기도에시명비로자나월상조사법성계법성원륭무이성제법부동불래자무명무상절일체정지소지비어경진성심신극미명월수자성두연성일중일체다중일 일미진중함시방일체진중역여시무량과즉일념일념중시무량과 구세십세오상조인굴담당격별성초발심시변정과등사열반성공화이사명연무분별식불보현대인경명이
삼매정 원설려유 사회보 액생만화광 중생수기도이시고 행장문제바신광상필부등구연성 사교액이가수분득자량이다라니부진보장은법계실보정공자실체중도성구례부동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왕궁 물화엄경 강설 67권 전만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4페이지 펴주십시오. 선남자여, 저는 널리 세간에서 갖가지 방수와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행과 갖가지 길에 죽고 태어나니 일체 모든 길인 이른바 천신의 길과 용의 길과 야채의 건달과의 마을아가 지옥 축생과 염라왕의 세계와 아닌 모든 길입니다. 혹 여러 가지 소견에 빠지고 혹 이성을 믿고 혹 대성의 길을 좋아하는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저는 갖가지 방편과 갖가지 지혜의 문으로 이익되게 합니다. 이른바 혹 모든 세간의 갖가지 기술을 연설하여 온갖 공교한 기술을 달아니 지혜를 갖추게 합니다. 거두어주는 방편을 연설하여 일체 지혜의 길을 구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혹 모든 바람일 따를 연설하여 일체 지혜의 지혜에 해양하게 하기도 합니다. 혹 큰 보리신을 칭찬하여 위없는 것을 잊지 않게도 합니다. 혹 모든 보살의 행을 칭찬하여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소원을 만족하게도 합니다. 혹 모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따위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일을 연설하여 나쁜 업을 싫어하게도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착한 뿌리를 심으면 일체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고 연설하여 환희한 마음을 내게도 합니다. 혹 모든 정능각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게도 합니다. 혹 모든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좋아하게도 합니다. 혹 부처님 자유자재한 몸을 찬탄하여 여의 가릴 수 없는 큰 위덕의 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입법계품 8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간추려서 서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도 화엄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책장 넘길 때도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양이 워낙 많아서 왠지 자꾸 쫓기는 그런 그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 강의가 440페이지 저 위에 두 번째 줄부터 4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5오지 보살의 수행과 명칭 그랬습니다. 오지보살의 수행과 명칭 여기 이제 어떤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하는 데 따라서 어떠한 이름이 붙여진다 그래요. 그 우리도 이제 똑같이 스님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스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 그 인생을 엮어가느냐 하면은 아 그 스님 하면은 무엇이다 그 스님 하면 무엇이다 뭐 이런 그 명칭이 한두 개씩 더 붙게 됩니다.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말이 잘 없습니다만, 어릴 때 보면은, 통도사 가서 살림 잘 산다고 하는 말 하지 마라. 통도사는 참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일찍이 아주 부자절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통도사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새롭게 이제 붙여진 그런 이름이다. 여기 보모사는 일본하고 가까워서 일제시대 이전부터 한국 그 보모사 승려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갔어. 일본 교류도 하고 뭐 이동현 스님 같으니까 이제 보모사 스님이고 하니까 개화기에 아주 그 새로운 그 사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하고 유학도 제일 많이 갔어요. 보모사 스님들이.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많았어. 그래서 보모사 가서 안다는 소리 하지 마라, 아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식자가 많았어, 보모사에는. 그런 식으로, 뭐, 어디 가면 이제 어느 절에 가서 국수 잘 먹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오지보살이 수행하면은 그 수행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름이 많이 붙어요. 여기 이름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읽어보면 아주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주차 제오 난승지 제오지가 난승지 오지에 이런 사람 이기기 어렵다. 그보다 더 수승한 사람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제5난승지에 머물며 이름이 위염자 명위염자니 그래서 이 염자는 여기는 이제 기억한다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염자를 근본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글자가 염자야. 요즘 소위 윗바사나니 뭐 하는 그런 그 명상법 그것이 전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자입니다. 생각 염자. 거기다 또 이제 팔정도에 그 염자를 붙이면 정념, 바른 생각. 거기에 이제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잖아요. 지금 내가 이 육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의 행동에 마음을 잘 챙겨라. 그러니까 마음이 육신의 하는 일에 따라가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의 그 하는 일을 마음이 놓쳐버리면 그건 이제 윗바사나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근본불교에서 하는 그 선도 아니에요. 선법이 아니라. 육신이 무엇을 하는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야.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음 챙김 그렇게 말하죠. 마음 챙김. 마음을 왜 챙기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게 이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하는 일 중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호흡 못 듣다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 명상, 그 수식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끊임없이 내쉰다, 들으신다, 내쉰다, 들으신다, 급하게 한다, 뭐 천천히 한다 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마음이 그 호흡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주로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호흡도 이제 육신이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행위라. 그래서 마음이 육신을 쫓아다니는 것이 이게 이제 근본 불교의 수행법이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거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걸으면 안 되니까 빨리 걸으면 마음이 저 앞에 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천천히 걷잖아. 천천히 걸어야 마음이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틱락한 스님은 그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그 스님인데 그 법사단 한 30명씩 뭐 50명씩 심지어 한 1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도 뭐 길거리를 걸어가도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뭐 옆에서 빵빵거리든 뭐 차가 뭐라고 하든
가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무 상관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빨리 가면 마음이 놓쳐버리니까, 걸음을 못 따라가니까 마음이. 마음이 저 앞에 가 있든지 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 명상법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염자가 말하자면 난생지에 머문 사람은 염자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는 기억하는 사람이다. 마음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여기는 불망제법이라 그랬죠. 모든 법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한다 하니까, 기억하니까 모든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고,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행위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염자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저 화엄경에 보면은 그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어요. 특히 이제 십지품 안에는 더욱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37조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12년 이제 뒤에 나오는데 12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근본 불교의 교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싸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 지자님이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능선결여 고며 그랬어요. 난승지에 오른 사람은 능이 결여한다. 막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분석하고 잘 아는 것이 결여예요. 해결할 결자, 알려자, 요달할려자. 능선결여. 잘 아주 해결하고 요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이 유치자니 그랬어요. 종지가 있는 사람, 취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취지가 있는 사람이다. 뭐냐? 지경의 일치하여 경의 의치를, 경의 취지를 잘 알아서 차제로 연합해. 순서대로 그것을 연결할 줄 알아.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책으로 이렇게 묶어졌으니까 책장이 섞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엽수 나뭇잎, 그 나뭇잎에다가 한 다섯 줄 내지 열 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거 뭐 제대로 구워 멜 수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낱낱이 막 날려다니는 거야. 그게 이제 경전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게 막 섞여.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멜 수가 없는 사정이었어, 초기에. 전부 폐업, 여기 우리도 폐업 그 경이 있지만은, 요즘 나오는 그 경은 또 이제 티벳에서 만들어도 종이로 잘 아주 만들어서 크게 섞일 까닭이 없도록 그래도 잘 섞이게 돼 있어. 책이 이상해. 그런데 옛날에 그 폐업 나뭇잎으로 경을 써가지고 해놓으면은 뭐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갖다가 놓으면은 그게 막 어수선하게 뒤섞여가지고 분별을 제대로 못해. 순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요게 이제 경의 의치를 잘 알아야 그 순서대로 연결할 수가 있어. 연합. 차제 연합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사정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재미가 있는 사실이죠. 경의 의치를 잘 알아서. 그게 이제, 뜻을, 취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의 종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거라. 경의 종지를 모르면은 줄거리를, 말하자면 경의 줄거리를 모르면 그게 어려운 일이죠. 전문가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뜻이 또 있고, 명의 참계자니 그랬어요.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괴짜인데, 자호호타고며,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면은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과거 저지른 일, 미래에 저지른 일, 현재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보호하고, 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그게, 덕을 쌓아가는 데는 참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은 그게 이제 실수를 또 저지르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하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보호를 못하고 남도 보호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명의 견고자님이 그랬습니다. 아주 견고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사개행이야. 개행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견고한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야. 개행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굳은 사람이다. 명이 각자니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이니. 뭘 깨달았다고 하느냐.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능관 시처 비처고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십력 가운데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열 가지 힘 여러 수십 번 나왔죠. 그 가운데 오늘 이 사전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당장에 나옵니다. 이걸 일찍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인연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드려. 그래도 아직도 반도 안 나갔으니까 환경 반도 안 나갔으니까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전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충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라 찾아가지고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 열 가지 힘 가운데 제일 첫째 조항이 뭐라? 시처 비처를 아는지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옳은 것과 그른 것, 곧 첫째지만은 장소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을 잘 아는 지혜의 힘 이겁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 뭐냐? 앉을 자리, 설 자리 잘 분별해서 행동하고 말할 건지 안 할 건지 말할 땐지 안 할 땐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정말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것도 잘 분별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 아주 표현이요. 그 깨달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참 하늘 높이 생각합니까? 정말 하늘 높이 생각하는데 백보 양보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처 비처. 시처 비처를 잘 관찰하는 능관 시처 비처 고명하 그랬어요. 참 여기는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얼마나 근사하고 높고 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양보해버리고 그걸 다 양보하고 시처 비처를 능히 관찰할 줄 안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십력 가운데 첫째 조항이고 그랬어요. 그래 깨달음을 너무 그래 크게 그 높이 또는 깊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것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어지간히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명의 수지자니 이제 지를 따르는 사람이니 요건 이제 뒤에는 해자가 지혜 해자 해자가 있기 때문에 지자와 해자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면이 밝고 본래 가진 지혜 그것을 이제 지혜를 말하고 해자는 우리가 닦아서 얻는 지혜 그것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래의 지혜 내면이 밝은 그런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니 불수 어타라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은 연고다 그랬어요. 자기 참마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 수혜자니 그랬어요. 지혜를 따르면 요건 이제 바깥 사항에 대해서, 바깥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수혜, 해자, 지혜, 해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합해서 그냥 지혜, 지혜 하지만은 지자와 해자의 의미를, 냉정하게, 나누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지, 의비, 구, 차별, 고명, 그랬어요. 뜻과 뜻이 아닌 그런 그 글구의 차별을 잘 아는 연고며 그랬습니다. 그게 뭐 경전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이치에 맞는 뜻인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지 비의 의와 비의 구절에 대한 차별 그렇습니다. 그래 경전도 뭐 방편으로 또 임시로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해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명의신통자니 그랬어요. 선수 선정고며 선정을 잘 닦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선정 잘 닦으면 이제 신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명의 방편 선교자니 선교 방편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선교 방편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방편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다? 능수 세행공이야. 그래서 세상의 행동을 능히 잘 따르는 사람이야. 그것도 너무 이제 근본도 없이 세상만 잘 따르는 것도 문제야. 요즘 불교를 가만히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잘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 근본 그 불교의 어떤 정신은 상당히 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세상만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세상을 따르긴 따르는데 선교 방편인 것은 틀림없어. 불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무슨 산사음악회다, 무슨 사찰 음식이다, 뭐 등등 온갖 그런 행사를 돈을 엄청 들여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선교 방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또.